안녕하십니까.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의 박중훈입니다. 요즘 그 한 드라마에 나오는 소위 F4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네! F4. 근데 그 F4가요,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벌써 일단 이 자리에 F4가 두 명이나 있어요. 음악계의 F4, 오 썬데이. 아. 그리고 영화계의 F4. 그리고 오늘 나오실 분은요, 한 분은 역시 영화계의 F4고요. 또 한 분은 뮤지컬계의 F4입니다. 이 두 분이 한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같은 무대에 서서요, 훨씬 더 빛나는 두 배우입니다. 아주 진국입니다. 김수로 씨, 엄기준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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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준 씨. 김수로 씨. 김수로 씨가 나오니까요, 예. 이 시청자, 여기 방청객 때 표정이 이래요. 얼굴이 웃음을 기대하는 얼굴로. 막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예, 감사합니다. 아이, 뭐, 심각한 걸 해도 웃으시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 축복인데, 참, 그,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아까 소개할 때 F4라고 했는데, 저는 예. 여기서 F는 플라워가 아니고, 예. 프렌드를 얘기한 거예요, 프렌드.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꽃하고는 거리가 멀죠, 저희가. 아, 그래도 뭐, 꽃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엄기준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 주위에서요, 우리 박중훈 씨 작가분들도 그러고, 굉장히 여자분들이 특히 기대를 많이 해요. 여자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글쎄, 남자보단 많지 않을까요? 웃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사람도 참 많았고요. 얘기가 참, 엄기준 씨가 평이 좋더군요, 주위에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 엄기준 씨 자체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김수로 씨는, 방금 F4 얘기를 하고, 예, 예. 또 멋있는 엄기준 씨하고 같이 있고 한데, 예. 실제로 F4의 그 이민호 씨가 영화 우리 학교 ET에서 제자였죠. 제자였죠. 예, 예, 예. 근데 몰랐나 봐. 아 근데 예, 예. 지금 막 떴는데 예. 그 영화에서는 못 뜨고 다른 데서 떴어요. 근데 선생님으로서 좀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요? 굉장히 하루하루를 죄책감으로 보내고 있고요. 하지만 뭐 그 영화를 찍을 때부터 잘 될 줄 알았죠. 이민호 씨는 어떻게?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 그 제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신인 배우가 그 조인성 씨였어요. 같은 회사에. 예, 예. 네. 이제 저도 회사에 왔고 조인성 씨도 왔고. 근데 제가 이제 조인성 씨를 보고 저 신인은 정말 나라의 배우가 되겠다. 네, 나라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겠다. 나라에? 예. 네. 근데 지금 잘 돼서 뒷얘기로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면 딱 보는 순간? 아, 예, 그럼요. 그때부터 조인성 씨한테 공을 들였었죠. 네. 잠깐만, 저도 많은 신인 배우들을 보지만, 아, 저 친구 잘 되겠구나. 대성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점수를 줘도, 예, 예. 나라의 배우가 되겠다. 예. 나라의 배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우락교 이태 이민호 군을 보고, 쟤는 정말 나라의 배우가 되겠네.
결의 배우도 있나요? 결의 배우는 이제 앞으로 만나야 되겠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땠어요, 그때 느낌이? 그때 느낌이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그 역할에 굉장히 그 결승 후보에 오른 막강 후보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과 저희가 상의 끝에 나라의 배우가 될 제목이니 이 친구에게 우리가 은혜를 듬뿍 줘야 나중에 이 친구가 나라의 배우가 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돌려줄 것이다. 그때 얘기 나왔던 장소가 교회였어요? 영화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광춘 감독님께서요, 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죠. 예, 예. 요즘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예, 과속 스캔들에서 박보영 씨. 예. 예,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빚을 못 받지만 그 다음 영화 과속 스캔들로 예, 큰 대박을. 그런데 예. 그때도 알았죠. 알아봤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국민 여동생이 될 것 같다. 문근영 씨의 다음으로. 대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 국가의 국민이에요. 국제는 다 나가는 것이. 우린 좀 국가적으로 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박보영 씨도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저는 좀 사실은 여배우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배우는 그냥 뭐 예쁘다 아니다 뭐 재주관이 있었는데, 남자 배우들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친구 잘 될 것 같다. 뭐 교류가 없었어도, 저 친구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되더라고요. 네. 야, 저는 아직 국가 배우는 아니고요. 그냥 지방 정도. 아니 엄기준 씨는 어땠어요? 엄기준 씨의 신인 때는 사람들이 야 너는 잘 될 거야였어요? 아니면 어떤 평가를 내리던가요 그 당시?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 하게 되면은 보통 연습 6시에 딱 끝나면. 한 10시까지 남아서 연습 더 하고 가고 항상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선배님, 그럼 선배님들이 기준아, 너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수고해라. 그리고 그냥 가시라. 넌 잘 될 거야. 너는 국가의 배우가 될 거야. 너는 뭐 이런 뭐 얘기는 없었고. 아 그때만 해도 국가의 배우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왜냐면 뮤지컬 쪽이 그렇게 잘 될 때도 아니었고. 뭐 뮤지컬이 1년에 한 10편 올라갈 그때였었으니까. 네. 김수로 씨는 신인 때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고. 아니 저는 그냥 잘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나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뭐 잘 될 것 같다라고. 근데 잘 될 것 같다는 이유를 왜 어떤 이유를 꼽으면서 잘 될 것 같다고 하던가? 아 제가 그 투캅스 때요. 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웬만하면 다 알죠. 그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네. 투캅스 1편 때 김수로 씨가 제가 처음에 경찰 처음 출근합니다. 그러면 경찰청 그 입구에 경찰서 앞에서 서 있는 전경이었죠. 네. 경찰이 경찰 다 와야지. 네. 그러면, 네. 뭔 대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죠. 예, 그게 사실은 선배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였고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강호석 감독님하고 상의를 하시더니 이제 제 허리춤을 잡고 흔들었을 때 굉장히 제가 출렁출렁, 워낙 힘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 근데 얼굴이 되게 빨개졌었어요, 제가. 그 되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오니까 처음으로 카메라를 받으니까요. 저는 미안하게도 지금 김수로 씨는 이민호 씨나 뭐 박보영 씨의 보면서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 기억이 안 나요. 네.